Why does it seem so inviting? 선생님 뭐 해주실 거예요? 나 그냥 볶음 할 거예요. 볶음? 어. 팽이버섯 볶음. 팽이버섯의 매력은 이 식감이거든. 아삭아삭. 맞아, 이 식감 하나로도 냄새가. 뭐 선생님 뭐 갖다 드릴까요? 그거 갖고 와. 자, 그거. 어. 뭐 예? 없는데? 뭐야? 뭐야? 뭐 없는데? 이게 다예요? 응. 버터하고 마늘하고 버섯, 소금, 쪽파. 쪽파는 없어도 돼. 어? 형님 죄송한데 이것도 느타리 버섯처럼 밑에 그냥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안 이거 잘라 여기는 잘라야 돼요. 아, 느타리랑 또 다른. 요 이렇게 보통 우리 여기까지 자르잖아. 네. 그까지 자를 필요 없이 요 중간 부분까지만. 궁금하다. 나도 이거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궁금하다. 너는 뜯고 있어. 어느 정도를 뜯어요? 근데 뭐 먹기 좋은 크기대로 뜯으면 돼. 그 사이에 딴 거 필요 없이 버터. 버터 불 올릴까요? 마늘 침울까봐 자 크게 한 술. 더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 칼로 다지면 더 다지기 다진 마늘 쓰면 더 맛있어. 두 봉지 기준으로 소금은 맛소금 요 정도. 소금도 넣어주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야. 이제 집에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게 너무 센 불에 하면 버터가 타. 버터는 타거든. 버터가 타지 않고 마늘이 노릇노릇해질까지 볶는 게 제일 최선. 이거 마늘이 노릇노릇할수록 맛있어. 아, 제일 좋은 건 거다. 팽이 색깔하고 비슷해지면 돼. 아, 그래서 갈색 팽이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색 팽이 사야겠네. 그렇지. 어려우시면 어떤 색깔? 갈색 팽이 색깔. 갈색 팽이 색깔. 됐다 싶으면 집어넣으시면 돼. 오, 오빠도. 야, 이게 무슨 맛이 되게 궁금하다. 색깔 봐. 황금 팽이. 근데 버섯 자체가 맨날 하얀색 보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고급 팽이버섯 저장 뭔가. 요리 같아, 요리. 이거 언제까지 먹냐고 궁금해하면 네. 버섯을 잘 익으면서 물이 살짝 나오거든. 물 나오기 직전이나 물 살짝 나올 때까지 볶아주면 돼. 봐봐, 숨 죽으면서 물기 나오기 시작하지. 이게 이제 익으면서 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버섯에서. 우리 물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먹어도 되고 쪽파 있으면 쪽파 올려주면 색깔이 되게 좋아. 우와, 반찬 같아. 자, 먹어볼까요? 아, 저 후춧가루 안 뿌렸구나. 후춧가루 뿌려봐. 이러면 또 달라. 어머! 오, 엄청 간단하네. 간단하지.